자, 여러분들 사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정수님께서 보내셨네요. 저는 23살에 약간 늦은 나이에 다시 수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나이는 속일 수가 없네요. 고3 때보다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졌거든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에 공부를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저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부모님이 있으니까요. 신청곡 남깁니다. 이소라의 데이트 하셨네요. 아주 처음에 그 윗부분에서는 저 그냥 뭐 이렇게 뭐 그 뭐죠? 재수, 삼수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직장생활 하시면서 지금 다시 네, 대학 가실 준비를 하시는 거네요. 네, 아주 너무너무 정말 장하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확실히 뭐 일을 하고 또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한다 뭐 주경야독이란 말도 있지만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건강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정말 두 배로 몇 배로 더 힘드실 텐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시고요. 뜻이 있으시니까 도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박수를 진심으로 쳐드리고 싶습니다. 꼭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자, 박진주님께서 보내셨네요. 제 눈은 쌍꺼풀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너무 다른데요. 간혹 쌍꺼풀이 풀리면 절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풀과 실핀은 어느새 저의 필수품이 되어버렸고요. 또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다크서클이 너무 짙게 드리워졌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건 애교살은 또 있어요. 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생각해보세요. 쌍꺼풀은 없고 다크서클 지나고 애교살은 있고 그래서 웃을 때 눈이 다 가려집니다. 정말 시집 가기 전에 쌍꺼풀 수술이라도 꼭 하고 싶어요. 아직도 엄마는 반대하시지만 저 언젠간 꼭 하고 말 겁니다. 저도 두꺼운 쌍꺼풀 만들고 말 거예요. 유키스의 만만하니 신청합니다. 네. 글쎄요, 뭐 많이들 하시니까 요즘은. 네. 근데 저는 약간 예, 좀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뭐 본인이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는데. 네. 근데 쌍꺼풀 없는 눈도 참 매력적인데. 네. 상상을 제가 해봤는데 귀여우실 것 같은데. 네. 굳이 그렇게. 아, 네, 너무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좀, 요게 좀, 조금은, 네,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들 이렇게 수술을, 예, 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요. 아, 아무튼 뭐, 기왕 하신다면은 잘 하셔가지고, 네, 예쁜 눈, 네,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소라의 데이트, 그리고 유키스의 만만하니 두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사연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나님 사연입니다. 오늘 텔레비전으로 한국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 방송된 프로그램이었는데 스타와 일반 여대생이 일주일 동안 데이트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날 주인공은 휘성씨였는데 21살의 예쁜 여대생과 일주일간 연인이 되어서 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녀의 학교로 장미꽃다발을 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도 가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정말 풋풋한 데이트를 즐겼는데요. 정훈씨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일주일 동안 연애를 한다면 어떤 데이트를 하면서 보내고 싶으세요? 궁금합니다. 네. 그러네요. 뭐 일단은 뭐 이게 뭐 다 대본이 있겠죠. 뭐 짜여진 게 어느 정도 있을 테지만은 제가 글쎄요. 제가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한다면 네. 재밌을 것 같네요, 그죠? 네. 뭐랄까요. 데이트 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뭐, 밥 먹고, 예. 영화 보고, 그리고 집에 가고, 네. 그 다음날도 밥 먹고, 뭐, 영화 보고, 또 집에 가고, 예.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지 않을까. 영화를 7편을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네. 데이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저는 뭐, 저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여자 싫어요. 목소리가 떨리죠, 제가 이렇게. 네. 자, 한나님이 신청을 하셨네요. 휘성의 인썸니아, 그리고 박혜경의 새 남자친구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위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풍요롭고 피상적인 것들에만 빠져 살았으며 이제는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과 연결하는 더 단순하고 더 자연적인 방식들을 재발견해야 한다. 데이비드 브룩스의 보버스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은 많은 걸 놓치거나 잃기 쉽지요. 잠시 달리는 것을 멈추고 제자리에 서서 뒤를 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하겠죠. 자, 금요일 밤입니다. 주말 동안 나는 얼마나 바쁘게 보냈었는지, 그래서 놓친 건 없었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5월 21일 금요일 김종원의 보이스메일 끝곡으로 로지 PP의 Falling in Love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소영, 구성 박찬은 배수경, 그리고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꿈에서 다시 만나요.